뿜뿜 멀리 소리 내니까 이상하다, 지금. 자, 그래서, 아니, 아, 그래, 그것은 강해요. 그것은 약하지 않아요. 자,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로 표현할지 준비가 됐나요? 마음속에 정했나요? 준비됐어요? 세 가지 중에서 정했어요? 문장은 세 가지가 있죠, 그쵸? 준비됐어요? 그렇죠. 이건 몇 번째 배운 문장? 1번 문장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이런 표현은?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 그것은 강하다. 약하지 않아. Yes. It. 그 다음에 it isn't 그다음에 it isn't 그다음 뭐? 그렇죠. strong하고 오케이 strong하고 weak하고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weak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꼭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strong하고 weak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몇 번째 배웠던 거? 1번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가 있는 경우? be 동사 am is are가 사용되는 경우. 두 번째 무슨 시? 하다 시라서 뭐 따져야 되는 경우? 투가 숨어 있냐? 더즈가 숨어 있냐? 세 번째 무슨 시 사용하는 경우? 명념 시가 사용하는 경우 중에서 첫 번째 배웠던 be 동사가 있는 거죠.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그러면 그것은 강해질 것이다는 걸까요? 예를 좀 갖고 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강해질 것이다는. 그렇죠. 그것은 강해질 수 있다는 it can be strong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것은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는 걸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나요? It will not be weak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will be weak에다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군요. 다시 will not be weak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계속해서 나는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준비됐나요? 뭔지 정했나요?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I have much money. 그렇죠. 있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선생님 바빠서. 있습니까? I have money. 그래서 뭐라고요?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배웠던 문장?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주머니 안에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다 해볼까요? 난 주머니에 돈이 많진 않아. There's money in my pocket. 내가 주머니 안에 돈 많이 갖고 있나? Much money in my pocket 하면 되겠죠. 지가 지 주머니 안에 돈이 많은지도 모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는지 보면, much money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던 거예요. 됐습니까? much money 뜻이 뭐니까?
많은 돈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그렇죠. 무엇과 짝을 이루죠? 무엇? 많은 돈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얘는 유로 바뀌겠죠. 묻는 사람 입장에서. 머치머니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do you have?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이라고 물어봤던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자, 줄여쓰기네요. 그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정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안 줄여 써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They are in the market이죠. They are in the market. 됐습니까? 또는 at the marke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y are를 줄였으면 뭐가 된다? They are가 된다. 잘 기억 안 나죠? 오래전에 해서.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있습니다가 뭐라고요? They are in the market. 그러면 in the market은 무슨 뜻이니까? 그 시장에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랑 짝을 이뤄요? 그렇죠. 어디랑 짝을 이루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뭐라고? Where they are를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Are they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모르고 있죠? 그들은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ere are they?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자, are, be 동사가 앞으로 나가죠. 똑같습니다. 그들이 있다가 they are였죠. 그들이 있니 하려니까 뭐예요? Are th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는 시장에 있다. He is in the market. 그는 시장에 있니? be 동사는 이런 규칙이에요. 그는 시장에 없다. He is not in the market 또는 he isn't in the market. be 동사는 이런 규칙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됐습니까? 그들은 시장에 없다. They are not in the marke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은 방 안에 계속해서 넌또 이런 문장 세 가지 중에서 정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방 안에 있어요. They are in the room이죠. They are in the room. They are in the room.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방 안에 있니? Are they in the room? Are they in the room? 그들은 방 안에 없다. 오케이. 그래서 in the room은 무슨 뜻이니까? 그방 안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과 짝? 어디? 란 짝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re are they? 하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be 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 우연히도 계속 나오네요. 셔플 걸었는데. 계속해서, 이상하다, 그치? 자, 그래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뭔지 정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날씬하다는 뭐니까? He is thin이니까. 그는 날씬하니? 하고 싶으면? Is it thin? Is he thin?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날씬하다면 뭐라고 대답하고? Yes, 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thin. 날씬하지 않다면 됐습니까? No, he isn't. 또는 No, he isn't thin. He's fat. 뚱뚱해. 날씬하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아이고 오래간만에. 자, 세 가지 유형의 문장 중에서 뭔지 정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들은 10월 달에 떨어질 것이다. 이건 뭐 묻지 않는 말이니까. 그래서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표현? They. 그렇지. Will.
fall. 그렇죠. They will fall in October. 뭐라고요? They will fall in October. 자,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었는지, 아, 참, 세 가지 유형의 문장 중에서 몇 번째? 세 번째 배운 거죠. 뭐가 들어간 경우? 양념시 들어간 경우. 누가 다. 그럼 they가 뭐 대신 왔었더라? 이거 더 leave 대신 왔고, in October는 10월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었더라? When will they fall? 한 거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문장이면 총 12문장을 했네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서현이도.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두 달 반 동안 이런 수업을 했는지,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제일 중요한 건 단어가 무슨 시냐에 따라서 그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다 시냐, 어떤 시냐, 이름 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칭찬.